첫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, 2년도 안 돼 유호정의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, 유호정은 그 슬픔에 매일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. 제가 꿈을 꿨는데 엄마가 너무나 예쁜 에메랄드 반지를 끼고 계시는 거예요. 너무 예쁘다. 그렇잖아요. 또 넣어주려고 했어. 이러면서 빼갖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꼈거든요. 슬퍼만 하는 딸이 못내 안쓰러우셨던 것일까. 꿈에 나타나셨던 어머니는 유호정에게 반지보다 더 예쁜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. 바로 꿈을 꾸고 난 며칠 후 유호정이 둘째 아이를 임신, 2005년 예쁜 딸 예빈이를 출산한 것입니다. 엄마를 보내고 나서 되게 조금 힘들었죠. 힘들었는데 진짜 예빈이를 주고 가셔서 제가 그 이후에 힘든 시간들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늦은 나이에 얻은 두 아이 모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태어난 만큼 누구보다 깐깐히 기를 수밖에 없다는 유호정, 이재룡 부부. 이야. 연예계 최고의 인구 부부이자 연예계 최고의 자식 바보인 이들 부부가 명단 공개 2위에 올랐습니다.